갖고 있던 머리 빠지니까 오히려 수술 전보다도 더 안 좋아 보이는 기간. 지금 지하철이라면 구독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모발 이식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알아보는 모발 이식 팩트 폭격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질문 주세요. 암 후피가 빨리 오면 머리카락이 빨리 나오나요? 암흑기라는 것부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모발 이식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머리도 모발 이식이라는 큰 충격을 받아서 좀 일부 충격으로 빠지는 현상인데 대부분 회복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식 뭐 빠지고 갖고 있던 머리 빠지니까 오히려 수술 전보다도 더 안 좋아 보이는 기간 암흑기라고 칭하죠. 2, 3주 안에 다 빠지는 사람이 있고 뭐 한 달 뒤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뭐 누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. 낙엽이 빨리 떨어진다고 더 좋은 나무는 아니잖아요. 네, 모발 이식에 대한 팩트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모발 이식 팩트 폭격.